신입사원 경은 그에게 요즘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의 팀장이 팀원들에게 주말 등산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요즘 회사 분위기와 다르게 이 회사 팀원들은 주말 등산을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경은의 친구는 가기 싫다고 말하고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다음 날, 경은은 등산을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팀장과 팀원들은 재차 함께하자고 요구합니다. 주말 등산 요구, 경은은 갑질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걸까요? 주말 등산은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이 아니라 친목 동무를 위한 모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만일 경은이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팀장이 직장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등산을 권유한 경우에는 주말 등산 요구가 갑질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